안녕하세요. 따뜻하고 뜨겁고 열정적인 남자 직드리TV 김팀장입니다. 저는 오늘 양주에 나와 있는데요. 처음 양주 나온 것 같아요. 자, 이곳은 두개동 14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곳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보로 가능하고 앞에는 초원이 보입니다. 자, 산도 보이고 엄청나게 보여요. 근데 반대로는 또 반전의 매력이 있어요. 인프라가 형성. 네, 인프라가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수도 37평형대라서 정말 크기가 괜찮고요. 신입주금은 1,000만 원. 근데 만약에 내가 신용이 좋거나 기대출이 없다, 그럼 신입주금 없어도 가능한 집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전시부터 한번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렛츠고! 전실 공간입니다. 자, 평수가 넓은 만큼 전실 공간도 굉장히 넓은데요. 자, 왼쪽 벽면에 키 큰 장 세 칸 준비되어 있고요. 자, 맞은편에는 키 큰 장 한 칸에 벤치까지 앉아서 신을 수 있으면서 옷 매무새까지 깔끔하게 김 팀장이 잘생겼나 못생겼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위에 상부장 두 개 되어 있고요.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색상인가요? 이건 무슨 색상이지? 바이올렛? 바이올렛? 브라운? 바이올렛? 네, 가시죠. 첫 번째 방 갑니다. 자, 여기는 전체 방과 거실의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으로 다 옵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인데 사이즈가 정말 커요. 사이즈가 큰데 여기서 옷 수납까지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창도 크게 잘 나와 있고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옷은 어디다 놓느냐? 자, 이쪽 오세요. 옷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자, 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자녀분이 사용한 게 정말 괜찮지 않아요? 생각보다 큰데요? 네. 자녀분이 정말로 사계절 옷을 넉넉하게 내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뭐 짐이 많아도 이쪽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방입니다. 저 안방인 줄 알았어요, 두 번째. 이거는 진짜 안방, 웬만한 안방 사이즈가 더 큰 것 같은데? 자, 안방 사이즈 같은 두 번째 방. 거의 정사각형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에 있고, 여기도 어제, 여기도 진짜, 여기도 우주선 같은 그런 등을 해놨네요. 여기 우주선에 좀 꽂히신가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취향이 좀 독특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창도 큼지막하게 두 개 다 나와 있어서 채광과 그리고 환기에 기가 막힌 것 같고요. 여기는 또 각방 개별 온도 조절기까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저처럼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거 뭐 보일러가 필요합니까? 사계절 내내 필요하지 않아. 이 방은 그냥 냉방이 되는 거야. 냉방에 에어컨만 틀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욕실로 가볼게요. 자, 욕실 사이즈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넉넉하기 때문에 욕조까지 되어 있고요. 골드 프레임으로 해서 샤워 수전까지 잘 되어 있고 코너 선반까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조적 선반으로 잘 되어 있고요. 미러 슬라이딩장으로 좀 크게, 좀 깊게, 높게 잘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랑 분리 잘 되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청소 편할 수 있게끔 하는 워터걸까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에 줄눈 시공까지 되어 있어요. 줄눈 시공이 다 되어 있네요. 그래서 곰팡이 때문에 고민 많으신 분 계시죠? 이거 돈 드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무상 옵션입니다. 자, 거실 어떠십니까? 와, 진짜 큰 거 같아요. 진짜 거실 정말로 저는 와, 양주에 제가 오늘 처음 오기에 잘못한 것 같아. 양주 집들 진짜 현장들 크다 크다 얘기 들었는데. 크다 크다 얘기 들었어도 이렇게 정말 큰지 몰랐고요. TV 아트월이든 뭐 소파 아트월이든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쪽으로 배치하든 요쪽으로 배치하든 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쪽 벽면에는 광폭 타일로 자,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또 다른 인테리어를 주기 위해서 여기는 템버보드로 템버보드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색감도 저는 이런 템버보드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좀 그레이톤으로. 네, 좀 그레이톤으로 해서 템버보드 잘 되어 있고요. 자, 아무데나 뭐 소파 놔두신다고 하시면 8인용까지는 충분히 괜찮고요. 4인 가족 구성원이다. 넉넉한 소파 놔두시고 한쪽 끝에는 마사지베드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우물 천장이 아닌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한층을 전체적으로 높여놨어요. 그리고 중앙등도 기가 막히고 LED 매립등으로 전체적으로 뭐 드래곤볼도 아니고 두 개, 세 개씩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주방. 그리고 거실 제가 사이즈 재들었지만 기가 막혀요, 사이즈가. 자, 거실 한쪽 면에는 일단 수납 공간이 이게 뭐예요? 붙박이장이에요? 와, 저 여성분들이 아, 수납 공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준비하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수납 공간이에요. 이걸로 부족해?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세요. 이게 부족하다고 하면 안쪽에도 채워질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와, 팬트리까지. 야, 진짜 기가 막혀요. 수납 공간은 정말로 고민 절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주방에도 지금 등이 큼지막하게 잘 나와 있고요. 11자형으로 해서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까지 자,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4인에서 6인용까지 충분히 식사할 수 있고요. 창도 주방창이 기가 막혀요. 거실창 아니에요? 와, 이거 진짜 제가 거실이랑 지금 더워서 지금 이렇게 문을 열어놨는데 맞바람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사각 싱크볼도 잘 나와 있고요. 야, 여기 진짜 길이가 진짜 어마무시하네. 진짜로. 자, 인덕션 3구 잘 준비되어 있고요. 파세크로에서 후드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안쪽 또 들어오세요. 또 이 정도 공간에, 또 이 정도 공간에 없으면 안 되나요? 이 정도 넓이에. 보조 주방. 자, 보조 주방에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단차시공까지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센스 있게 세탁실에도 이제 용품도 올려야 되거든요. 주방용품은 저쪽, 세탁용품은 이쪽에 딱딱딱 올려놓게 선반을 잘 짜놨네요. 그리고 창까지도 기가 막혀요. 그리고 탄성공지까지 했는데, 이거 창문만 조금만씩만 이제 하루에 한 30분씩 열어두시면 곰팡이는 이제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뽀송뽀송하네요. 진짜로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가스는 대성 S9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랬나요? 아니, 되게 요염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 냉장고 두 칸 들어가고 비스포크 냉장고,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 넣을 수 있는 공간. 또 여기에도 색다르게 또 준비한 또 수납 공간입니다. 진열장까지. 장난 아닙니다. 또 안방에도 또 붙박이장이 없으면 서운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와. 자, 안방 붙박이장 빼고서 지금 사이즈 나갈 텐데 붙박이장 뺀 사이즈가 이 정도예요. 시스템에까지 있고. 야, 이거는 옷 수납 다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야, 진짜 기가 막혀. 옷이 정말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시면 어떻게? 창문도 일단 열어놓고 환기하는 거 싹 시켜야 돼, 옷이 많으니까. 그쵸. 근데 요걸로 좀 부족하다, 뭐 수납 공간 여기 속옷, 양말 다 칸칸이 다 나누시면 돼요. 여기는 와이프, 여기는 본인, 이렇게 한 칸씩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있고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 들어오세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자,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 시스템장으로 또 준비해놨는데요. 자, 시스템장 여기는 그냥 겨울 옷들 혹은 뭐 정장이나 뭐 이런 것들 좀 깊게 길고 좀 두터운 옷들 있죠. 잘 안 있는 옷들을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야, 진짜 이런 공간들이 너무 활용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집 좋죠. 진짜 크다 크다 좋다 좋다 하더니 진짜 너무 좋아. 엄청나네요. 와, 그리고 여기 파우더룸까지 또 따로 되어 있고. 여기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있어. 여기 샤워는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다른 데 비해서 조금 미흡하다. 그러게, 집 사이즈에 비해서 집 사이즈는 조금 미흡하다. 근데 충분히 제가 여기 샤워해도 여유로운 공간 있죠. 정말 뭐 여유롭지 않은 거 여유롭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변기 세면대 샤워까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플립형으로 해서 수납 공간, 여기는 거의 수건이나 뭐 휴지 이런 거 올리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사이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줄눈 시공 되어 있고 미끄럼 방지 타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금액 노출은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상륙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이해할 것 같아요. 시드쯤은 정말로 신용도만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신용도만 괜찮으면 시드쯤 영원으로 가능하고요. 이런 큰 집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으로 지금 분양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자, 오른쪽에 연락 부탁드리고요. 아래 텍스트 클릭해서 상세 내용 확인한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집들이TV 구독자분들이 조금씩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보고 계신다는 건데 그래서 저와 임 실장은 더 좋은 집을 항상 소개하려고 양주까지 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 팀장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